주식같이 막 빌빌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사. 그래야 저게 물량이 그러면 애들 다 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슬슬 주식을 올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올려놓고 또 똑같이 반복해. 이제 거기서 이제 팔아먹고 훅 빼가지고 쑥 떨어지고 이제 또 이제 그걸 계속 연속해서 반복해 먹는 거야. 그전 세계를 돌면서 그 짓을 해 먹은 거예요, 월가잇들이. 뭐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요. 뭐 정확히는 월가잇들이야 그냥. 금융 마피아 애들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많아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요, 대한민국. 이게 보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뭐 얘네들의 돈을 따가면 그 돈을 누가 있냐? 다 개인 돈이에요. 기관도 있잖아요. 자, 기관도 있기는데 연기금 돈이 누구 돈인가요? 자, 최대 기관이 제일 큰게 형이 제일 큰 맏형이 연기금이죠. 연기금 돈다 국민들 그 연금 그 넣는 거 국민들 돈이에요. 그렇죠? 국민들 돈이에요. 자, 이런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 얘들 저기 막 겁나게 막 몇조씩 막 굴리잖아.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저기 일반 저기 고객들 개인 돈들 갖다가 칩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잖아. 기관 투자도 결론은 저기 개인 저기 일반 개인 투자자 돈이에요. 그것도 기관 투자자 돈도 결론은. 그리고 직접 투자하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이거 그럼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저기 어디에 빨려 보고 얘네들 머리를 못 쫓아가. 개인들은 이게 좀 이런 말인데 이게 잘 몰라. 좀 무식하기 때문에 욕심은 많은데 대중들은 이런 말 그런데 대중도 욕심은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겁은 무식해. 욕심은 많은데 무식해. 그리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멸망 당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기관도 똑같아요. 기관이 개인을 통해서 이게 빨아먹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얘네들한테 빨려 대부분한테 기관 애들. 근데 기관이 굴리는 돈이 다 누구 돈이야? 일반 저 국민들 돈이에요. 이게 또 호소를 해야 되면 목이 또 쉬어버렸네. 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네. 자,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요즘은 이게 저기 내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함부로 그걸 못해요, 지금은. 미국 이쪽 정부에서도 이런 저기 좀 사기 집단 애들, 금융 사기 집단 애들 갖다가 얘들을 이제 잡아내고 있어. 이제 딱 보니까. 예전에 일부러 내줬어요. 왜? 나가서 달러 저기 벌어오라고. 사기 쳐서 빨러 들어오라고. 그래야 무역 수지가 이게 받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야 무역 수지 적자로부터 그걸 갖다가 이걸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금융을 해서 사기 쳐가지고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금융 어떻게 그런 저기 사기 쳐가지고 미국 경제가 버틴 거예요 이때까지. 그거는 미국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미 정부나 금융 이쪽에서 당국에서도. 이게 근본적인 이게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저건데 미국 국민들도 그걸로 해서 수혜를 받은 것 또한 그것도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경제 위기가 몇 번이나 더 겁나게 왔어요. 미국 같은 게 진짜로 이게 어디 사기를 치면서 이걸 버텨낸 것 같아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게 저기 하자 이게 알고 보니까 천신들이 다 작업을 해놓은 거야. 미국한테 경찰 국가로서의 큰 맏형 국가로 이렇게 딱 해준 거야. 미국은 정복 전쟁을 안 해요, 얘네들. 잘 보시면.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놔두는 거야. 얘들은 맡겨도 되겠다. 천신들 그래, 어떻게 해요? 기축 통화 능력을 갖다가 거기에 미국에다가 내려준 거야. 그걸 로스차일드가 이제 가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관리를 한 거고. 이제 그 기축 통화 발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 F-22나 항공모함에 어마어마 군사력, 군비에 들어가고 첩보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미국이 경찰 국가를 하면서 저기 중재를 하면서 그 어떤 그 비용을 갖다가 천신들이 그걸 대준 걸 어떻게 하냐? 기축 통화 그 능력을 그 갖다가 미국한테 주면서 얘네들한테 그 저기 그 경찰 국가를 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세기 말이 되면 일부러 화폐를 많이 찍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밑작업을 달러를 겁나게 많이 시켰끔 해서 옛날 원나라를
저기 붕괴시키기, 얘네를 찢어내게 붕괴시켜서 작업하듯이 똑같이 미국에다가 이게 저기 뭐냐 그 이걸 교지와 같은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한꺼번에 이게 시중 이게 저기 통화 시장으로 그게 그러면 자본주의 자체가 이게 붕괴가 돼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다른 나라 화폐로 되면 그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미국이 다른 나라 화폐를 막 공격을 함부로 못 찍어내 이게 얘네 엔화도 그렇고 마르코화도 공격을 했어요. 왜? 내가 다른 나라가 그만큼 이 세계에서 저기 그 중앙은행 돈을 찍잖아요. 그럼